네, 안녕하세요. 닥터 스키니 최보현 원장입니다. 네, 요즘 환절기가 되면서요, 또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서 이 피부 트러블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? 피부 관리 사실 좀 많이 써요, 돈을. 네, 어쩔 수 없다 보니까. 저도 어렸을 때부터요, 아토피가 있었거든요. 또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한 편이어서요, 이 항상 피부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. 자, 오늘은 이 시술적인 이야기 말고 집에서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. 자, 우리가 집에서 매일매일 피부에 이 도움이 되는 영양식품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요,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오늘은요, 제가 피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루틴으로 챙겨 먹는 식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자, 피부가 좋아지는 건강식품 첫 번째는요, 바로 비타민C입니다. 비타민C는요,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성분인데요. 비타민C가 멜라닌 생성을 막아주고, 또 콜라겐의 합성을 돕기 때문에 피부 미백이나 피부 탄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. 자, 또 우리 피부 노화의 주범이 자외선이나 미세먼지로부터 발생하는 그 활성산소잖아요. 자, 비타민C는요,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물론,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같이 이런 천연식품을 먹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. 매번 음식으로 챙겨 먹기가 어렵다면 이 비타민C 제품으로 보충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자, 비타민C를 드실 때요, 용량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. 이 비타민C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00mg입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 하루 권장량은요, 말 그대로 그냥 권장량일 뿐이고요. 우리가 이제 활력 효과, 항산화 효과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용량입니다. 자, 보통 이 1000mg짜리를 많이 드시죠? 저도 원래 어렸을 때는 이 1000mg짜리를 하나씩 먹었었는데요. 이때는 크게 몸으로 체감하는 효과는 없었고 그냥 좋다니까 먹었거든요. 네, 그런데 몇년 전부터 이 나이가 들면서 피로와 또 안색이 칙칙해지고 체력 저하를 느끼면서요, 비타민C 용량을 2000mg으로 늘렸습니다. 이 비타민C 용량을 늘리면서 저는 효과를 좀 체감을 했거든요. 확실히 피로감이 줄고요. 또 피부 안색이 맑아지는 효과를 봐서 매일매일 저는 2000ml 이상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자, 보통 1000mg짜리는요, 이렇게 알약 형태로 된 경우가 많은데요. 2000ml부터는 이렇게 파우더 제품이 많습니다. 파우더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에다가 타서 먹는데요. 자, 여기서 비타민C를 제대로 먹는 팁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는요, 비타민C는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물에 타서 드신다면 타놓고 한참 있다가 드시면 산화가 돼버리니까요, 타자마자 좀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플라스틱 병이나 텀블러보다는요, 유리잔에 타서 드시는 것이 산화 반응을 최소로 줄여 드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요, 비타민C는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좀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,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고용량을 드신다면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사실 비타민C는요, 먹자마자 흡수가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. 한 6시간 정도면 거의 다 흡수가 되어서 혈중 농도가 6시간 후에는 떨어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상태가 되려면요, 아침, 점심, 저녁 3번을 먹는 게 가장 좋긴 하죠. 근데 좀 번거롭잖아요. 자,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냥 2000mg짜리를 아침 식후에 먹고요. 간혹 피곤해서 좀 피부 트러블이 올라올 때라든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아침에 한번 또 저녁에 한번 더 먹습니다.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4000mg을 먹지는 않는다는 건데요. 한 번에 먹어봐야 2000mg 이상은 다 흡수가 안 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2회에 나눠서 복용하는 것이 혈중 농도를 꾸준히 올리는 데더 유리합니다. 네, 피부가 좋아지는 건강식품 두 번째는요, 비타민 D입니다. 여러분 왜 푸석푸석해 보이는 피부 있잖아요. 이런 피부는 피부의 각질이 제때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. 이 피부가 건강하고 또 매끈하게 보이려면 피부의 각질 재생 주기가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요. 자, 비타민 D는 이 피부 재생 사이클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이 피부 재생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면서 잔주름이나 색소, 또 거친 피부가 될수 있는 것이죠. 특히 비타민 D는요, 이 아토피나 건선 등의 그 피부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요. 연구에 의하면 이 비타민 D가 각질 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건선에 도움이 되고 항균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 피부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비타민 D는요, 무엇보다도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핵심 영양 성분이거든요. 자, 그래서 저는 이 비타민 D를 정말 좋아하는데요.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영양제를 먹어도 크게 효과를 느끼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생각나면 챙겨 먹는 정도였거든요. 네, 그런데 몇년 전에 제가 일이 너무 바쁘고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. 한 달에 두세 번씩 다래끼가 나고요. 또 입안이 헐고 피부 뒤집히고 정말 그 면역력이 바닥났다는 걸 느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. 눕는 거 한순간이야 이것들아.
어느 순간 나처럼 된다? 그때 제가 먹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자, 이 제품은 아까 비타민C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죠.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비타민C와 비타민D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. 비타민C는 2000mg 들어있고요. 비타민D는 1000IU, 1000단위가 들어있어요. 처음에는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하고 먹었었는데요. 이 먹다 보니까 정말 그 수시로 났던 다래끼가 안 나는 겁니다. 저는 거기서 확실히 효과를 느꼈어요. 그리고 피부에 뾰루지가 막 올라오려고 할 때, 또 입병이 막 생기려고 할 때는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한 포 먹고 또 오후에 한 포를 또 먹거든요. 그러면 이 피부 염증이나 입안 염증이 금세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아, 이 비타민 CD가 확실히 그 항염증,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체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비타민 C 플러스 D 제품을 지금 몇 년째 먹고 있거든요. 여러분, 오늘 제품들은요 협찬 아니고 다 제가 먹고 있는 제품들인데요. 이 제품이 좋은 점이 비타민 C 따로 D 따로 먹을 필요가 없고요. 그냥 한 번에 들어있어서 먹기가 좋고요. 또 용량도 하루 먹기 딱 적당한 용량, 비타민 C 2000mg에 D는 1000IU, 그 정도 딱 적당한 용량이 들어있어서 매일 아침 루틴으로 먹고 있습니다. 왜 내가 효과 본 아이템을 막 주변에 소문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요 비타민 C 플러스 D 제품은요 저희 가족들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항상 선물을 많이 하는 제품입니다. 자, 피부가 좋아지는 건강식품 세 번째는요 마누카 꿀입니다. 저희 외삼촌께서 뉴질랜드에 계시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 뉴질랜드에서 마누카 꿀을 보내주셨거든요. 그래서 마누카 꿀은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있었는데요. 네,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말씀하셔야 겨우 이제 며칠 먹는 정도였고요. 꾸준히 복용하게 된 건 의대생 시절부터인 것 같습니다. 이 의대 시험 기간은요 정말 매일 밤새고 또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지거든요. 그 당시에 저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아토피 피부염이 올라왔어요. 이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게 염증이잖아요. 그래서 이 염증을 잡아줄 수 있는 식품을 뭘 먹으면 좋을까 하다가 마누카 꿀을 그때부터 열심히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. 꾸준히 챙겨 먹다 보니까요 시험 때마다 올라오던 그 아토피가 잘 안 올라오고 좋아지더라고요. 참 저 진짜 상담하고 여기 요 3개월 내에 먹었던 것 중에 최고 맛있어요 저게. 아 그래? 1등. 자, 이 마누카 꿀에는요 MGO죠 이 메틸글리옥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. 이 성분이 항균이나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같이 아토피 피부염 이런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거고요. 그 밖에도 이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요. 자, 이게 저희 집에 있는 마누카 꿀들인데요. 이건 외삼촌이 주신 거, 이거는 이제 이모가 뉴질랜드 다녀오실 때 주신 거, 이거는 뭐 선물 받은 거, 꿀이 참 많습니다. 자, 보시면요 무슨 자외선 차단 지수처럼 숫자가 적혀 있어요. 여기는 UMF 12, 여기는 UMF 20, 여기는 UMF 15. 자, 마누카 꿀을 선택하실 때는요 이 UMF 수치를 확인하시면 좋은데요.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 아까 꿀에 들어있는 그 MGO 메틸글리옥살 성분이 많아서 항염 효과가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. 보통 UMF의 등급별 효능을 보면요 5플러스 미만은 양리작용은 좀 약한 편이고요 UMF 10 이상부터 항균작용이 뛰어난 편입니다. 저는 아무래도 꿀을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항염증으로 피부 염증을 잡고 또 항산화 목적으로 먹는 거다 보니까요 최소한 그 UMF 10 플러스 이상인 제품을 먹는 편입니다. 마누카 꿀은 드실 때요 쇠수저든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나무 숟가락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한 수저씩 이렇게 퍼먹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피부가 좋아지는 건강식품 네 번째는요 콜라겐입니다.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콜라겐 챙겨 드시죠.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원장님 그 먹는 콜라겐이 정말 피부에 도달하는 게 맞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. 자,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먹는 콜라겐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서 자, 이것이 피부에 도달하는지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를 했다고 해요. 자, 그랬더니 섭취 30분 후부터 24시간 후까지 이 피부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먹는 콜라겐이 피부까지 도달을 한 거죠. 자, 그리고 이 연구는요 임상사진이 나와 있는 유일한 논문인데요 자, 2000 달톤의 콜라겐 펩타이드를 2.5g씩 8주 동안 복용하도록 했더니 눈가 주름이 감소하고 또 진핀의 콜라겐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예요. 저도 이런 콜라겐이 피부에 진짜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콜라겐이 그래도 피부 탄력 증가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. 콜라겐 제품은 아직 한 제품에 정착을 못하고 여러 가지 타입을 먹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이것들이 이제 그동안 제가 체험해봤던 것들인데요. 파우더 형태의 제품들도 있고요. 또 이렇게 마시는 액상도 있고요. 또 필름 타입도 있습니다. 필름 타입이
되게 흡수율이 좋다고 해서 필름 타입도 한번 사봤는데요. 이렇게 필름으로 나와서 입안에서 녹여 먹는 제품입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콜라겐들이 어류 콜라겐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비린 맛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파우더 제품이나 액상 제품은 조금 이제 달달한 맛을 첨가해서 먹기 좋게 하는 편인데요. 이 필름 타입은 조금 그 단맛이 없고 해서 약간의 비린 맛이 나더라고요. 이렇게 콜라겐 제품의 제형도 다양하고 또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콜라겐 제품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가 이 체험해본 여러 가지 타입별 장단점에 대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제가 요즘 먹고 있는 콜라겐은 파우더 형태인데요. 그냥 입에 바로 털어 넣어도 잘 녹지만 저는 물에 타서 먹습니다.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비타민 C, D 제품 있잖아요. 이게 좀 신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런데 이 콜라겐 파우더들은 약간 달달한 맛이 있어서 함께 타 먹으면 훨씬 먹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물에다가 비타민 C, D를 이렇게 한 포 타고요. 또 이제 콜라겐, 달달한 맛이 나는 콜라겐을 또 같이 타서 먹습니다. 그러면 목 넘김이 훨씬 편하거든요. 아무래도 콜라겐은요, 20대 후반부터는 우리 몸에서 1%씩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좀 보충을 해주면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매일 아침 챙겨 먹는 루틴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이 피부가 좋아지는 건강식품 베스트4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나의 체질, 또 나의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체감하는 효과는 다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셔서요, 나에게 맞는 건강식품으로 건강한 피부로 거듭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